자, 이번에는 또 하나 새로운 것이 추가됐습니다. 셀프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셀프는 누구냐니까 바로 이 넥스트 메시지를 수행하는 프로세스의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아래 그림 같아요. IX는 자기의 PID를 보내주고 프로세스에게 보내주고, 그리고 이 프로세스, 펑션을 수행하는 프로세스는 또한 자기의 PID를 첨부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PID를 주고받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코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됐어. 요 내용 그대로 바꾼 내용이 지금 여기 있는 이 내용입니다. 여기를 추가를 했죠. 그죠? 그리고 또다시 컴파일도 새로 하고 임포트도 다시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거기까지 했으면은 요것을 실행을 할 수가 있죠. 아, 요걸 실행하기 전에 먼저 이 펑션을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sum result보다 요걸 해야 되겠죠. 요거 PID 해서 스폰 새로, 그죠? 새로 스폰을 해줍니다. 순서대로 한다면은 먼저 요걸 해서 립 하고 컴파일 코드가 소스 코드가 바뀌었으니까 요걸 다시 컴파일을 하고, 요게 됐으면은 이제 임포트 해서 example 해주고, 요것도 됐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요걸 이제 호출해야 되겠죠. 호출해서 실행을 시키고, 그죠? 그럼 얘의 PID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PID는 지금 요 펑션을 수행하는 프로세스 아이디입니다. 그리고 IX 자신의 요 PID는 0.104.0이고 두 개예요. 두 개. 이제 셀프가 얘한테 뭔가를 시키는 거죠. 그 시키는 내용이 밑에 있는 요 부분 sender PID에서 요 부분입니다. 자, 데이터를 보냈어요. 보내니까 어떻게 되나요? 데이터를 보내니까 보낼 때 지금 보낸 아규먼트 이렇게 요 주소는 바로 셀프입니다. 셀프의 PID를 첨부를 해서 아규먼트 이걸 전달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 얘 PID 우리가 스폰에서 example에서 next 메시지 돌아오고 있잖아요. 돌아오고 있는 얘도 요 값을 리턴을 해서 나에게 보냈겠죠. IX에게 보냈을 거 아니에요. IX 받은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보는 방식은 around process info 쭉쭉 길죠. 이렇게 열어보면은 여기 PID가 들어있죠. 요 PID가 누구 거예요? 메뉴에서 봤던 요겁니다. 그죠? 그리고 데이터 연산 결과 A 플러스 B라는 연산 결과 15가 첨부되어서 날왔습니다. 그죠? 근데 서로가 서로의 주소를 주고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가 요걸 하진 않습니다만은 나중에 요거 저 캐럿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아마 다음 에피소드쯤에서 캐럿을 할 겁니다. 캐럿을 붙이는 이유가 뭐냐니까 만약에 지금은 프로세스가 1대1로 지금 대화하고 있잖아요. IX 어디 갔나? IX와 그리고 얘를 수행하고 있는 프로세스, 그러니까 160.0과 104.0 둘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실제 보면은 요 셀프가 수백 개 혹은 수백만 개 혹은 뭐 수천만 개의 프로세스들과 대화를 동시에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컨커런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도대체 이 데이터가 누구로부터 날라온 데이터인지 요 서로 구분을 하는데, 구분할 때 각각의 프로세스 아이디를 다 저장을 해둘 필요가 있죠. 기억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 수백만 개의 프로세스 아이디를 각각을 기억하는 한 가지 방식이 바로 요 캐럿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핀 오퍼레이터죠. 그죠? 요 핀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는 핀 오퍼레이터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요 코드를 다시 한번 가져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